읽어주는 구속사. 구속사 시리즈 3.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 정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 박윤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저자 서문. 박윤식 목사.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의 옛날과 그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역대의 연대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역대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구속사를 펼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각 시대의 광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며, 이 언약은 구속사의 각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최초 계시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시작으로 언약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시대마다 새롭게 갱신되었으며, 때가 참에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한 구속사를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옛 역사 구약을 마감하고 새 역사 신약을 시작하는 실로 웅장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절정을 이루며 신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출발하고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망라하는 구속사의 축도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정리하여 1968년부터 사경회를 통해 종종 강단에서 선포하였고, 다시 다듬고 보충하여 선포하기를 수십 차례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받은 성도들의 출판 권유가 있었지만, 신구약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이 언감생심이라 사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받은 바 은혜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동역자들의 목회 생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정리하여 펴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술한 족보에 대한 연구 업적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정독하였고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이 숨쉬고 생존했던 그 시대적 배경과 원어 속에 담긴 의미들을 자세히 알고자 탐구와 통찰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범위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라 그와 관련된 말씀 속에 담긴 보화를 일일이 다 해명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졸전은 아직 완벽한 작품이 아니므로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깊이 새겨 교훈을 삼으려 하오니 독자 재연내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실로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피조물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수욕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심으로 구속 경륜의 대성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주님의 대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자 없으며 죄에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로 이 십자가는 죄로만 가득하여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에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라고 피눈물로 통회하며 영원토록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 감격하며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회용 컵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한없이 솟구치는 원천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피이며 이 귀한 보배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칠흑 같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방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 원대한 구속 완성의 그날까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한 방울 한 방울의 보혈이 이 비천한 그을 가운데 선명하게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 졸제를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되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일도 감사하건만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청지기 사역을 계속해온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석양이 기울기 전에 저의 신앙 고백이자 신학 사상의 결정체인 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집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힘껏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완성될 것이므로 모든 계획과 주권을 주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이 늙은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구속사 시리즈를 모두 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빛바랜 원고 속에 사장될 뻔했던 내용들이 책으로 발간되는 것은 순간순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의 첫 번째 저작 창세기의 족보와 두 번째 저작 잊어버렸던 만남에 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펴내는데 기도로 후원해 주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쇄하고 출판하는 데 힘써주신 사명인쇄소 김택중 사장님, 영진문헌 김선만 사장님과 임직원들 그리고 휘선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과 거룩한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전 세계의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일한 감동과 아멘의 화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 3월 7일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윤식 목사. 제1장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1.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만유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유형적 존재들과 무형적 존재들, 물질적 존재들과 비물질적 존재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즉각적으로 창조하셨으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 방대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광대하신 이는 히브리어 가돌로
위대한 큰 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두뇌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넓고 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땅이나 무한한 우주조차도 그 처소로 부족할 정도로 만유보다 크신 지극히 광대한 분이십니다. 1.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요, 만유의 머리이자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이십니다. 만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만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만물은 보이는 것에 국한되지만 만유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포함하여 온 우주의 만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와 긍휼 속에 있습니다. 주제는 한자로 임금주, 재상제로서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만유의 주제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2. 광대한 우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는 얼마나 크고 신묘불측한지 그 광대함과 무궁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안과 최첨단 망원경의 힘을 동원하여 볼 수 있는 데까지 모두 본다 해도 그것은 전 우주 속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저 무한 광대한 우주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크기만 대략 살펴보아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무한하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지구, 태양, 달, 별들의 크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태양계에서 제3위의 행성으로 반지름이 6,400km, 둘레가 4만 km, 표면적이 5억 1,450만 제곱킬로미터이며 부피는 1조 975억 3 제곱킬로미터, 무게는 6조 톤의 1억 배의 엄청나게 큰 행성입니다. 우리 눈에 하늘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태양은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100배 이상이며 무게는 지구의 약 33만 배입니다. 특히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로 태양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13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실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받는데 태양의 외부 온도는 6천도, 내부 온도는 1,500만도로 천문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1메가톤급 원자탄을 1초에 4천만 개씩 연속으로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에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달은 반지름이 1738km로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크기이며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달의 표면 온도는 낮에는 평균 107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평균 영하 153도 정도로 극한의 추위입니다. 한편 달은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이 기울고 차는 모양은 전체가 아닌 반쪽입니다.
지금까지 달의 뒷면은 직접 탐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수백 배 크고 무거운 별들이 무수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요는 약 6천 개요. 1900년대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던 윌슨산 천문대의 직경 100인치 망원경에 비치는 별이 1억 2400만 개요.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는 태양을 포함한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이룬 원반 모양의 큰 집단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다시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니 우주에는 2천억 곱하기 1천억 개 이상의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공간의 10배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초에 20개씩을 센다고 하면 10만 조년이 걸려야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심과 같이 또한 예레미야에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라고 하심과 같이 하늘의 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수많은 별들은 하나도 닮지 않았으며 크기, 색깔, 밝기까지도 다양합니다. 천문학자들은 가장 밝은 별 1등성을 고유명으로 부르고 있을 뿐 나머지는 알파벳으로 또한 고유명이나 알파벳도 없는 별들은 그저 숫자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 외의 별들은 이름조차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가 얼마이든지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별 하나하나를 개수하시고 그 이름을 빠짐없이 다 아시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군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을 점호하듯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휘하시는 최고 사령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별은 제멋대로 흩어져 움직이는 법이 없고 오직 정한 장소에서 정한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은 또한 그 각각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저 태양도 광활한 우주의 별들 중에 하나요. 태양보다 수백 배 더 큰 별들이 수다합니다. 적색 거성은 태양의 10배 정도, 초거성은 100배 이상, 전갈 자리에 안타레스는 약 230배 크기입니다. 겨울철 밤하늘에 초저녁이 되면 눈에 띄는 별이 있는데 바로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 기우스라는 붉은 별입니다. 이 별은 얼마나 큰지 태양이 5억 1,200만 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전 우주의 만유 가운데 극히 미세한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2.
별과 별 사이의 무한 거리. 우리 눈에는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붙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별들은 대략 5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별들 사이의 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미터나 킬로미터 단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천문학적인 단위를 사용합니다. 1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이 그 속도로 1년간 진행한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둘레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1광년의 실제 거리는 9조 4,608억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태양까지는 시속 900km에 비행기로 쉬지 않고 날아가면 19년이 걸리며 빛의 속도로는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1광년이라고 할 때는 태양까지의 거리의 약 6만 5천배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시속 100km에 자동차로 달리면 약 1천만 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한마디로 1광년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무한계의 거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5광년 정도라고 하니 우주의 광대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센타 우르스 자리에 위치한 알파 별도 지구로부터 약 4.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온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는 천랑설까지도 8.7광년이요. 지구 좌전측의 북극 하늘에 있는 북극성까지는 400광년입니다. 전갈자리 주위에는 지구로부터 5,600광년이나 떨어진 행성도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형성하고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형성하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하고 초은하단들이 모여 광대한 우주를 구성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은하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슬 구조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200만 광년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실로 무한 광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무한 광대함에 비하면 인간은 창의 일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세계도 다 알 수 없을진데 욥의 고백과 같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능력은 가히 측량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종적을 살피고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대자연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무지함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14절에도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너무도 미천하여 온 세상의 지식을 모두 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실로 인간의 좁은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방대한 우주를 날마다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것뿐입니다.